4부 예배의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4부 예배는 오늘 이제 주일 오후 이 시간에 좀 다 우리 마음에 좀 이렇게 어떤 그 긴장한 거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이렇게 좀 프리하게 좀 평안하게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도 좀 청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좀 은혜 받아보려고, 더 집중해보려고 사부 예배를 지금 좀 풀맷을 바꾸고 있는데, 이제 좌우 여러분들에게 말씀 나누고 찬송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15개월 2주 만에 공동체가 이와 같이 모여서 함께 성찬식 하는 그 감격을 가지고 성찬식 할 때 주님이 기뻐할 것입니다. 가득한 이 시대에 복음의 마지노선과 같은 한국과 미국 교회를 선택하시고 사랑의 교회를 통하여 강력한 복음의 능력으로 열방을 섬기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주여, 저를 보내주세요. 저를 보내주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몇 사람은 주님 예수 믿도록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이 강팍한 마음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찾아갈 마음도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도 주시고 제 마음이 그리스도의 눈물 긍휼함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화급함으로 제 마음을 채워주세요. 이 시간은 국제전도 폭발 본부로부터 사랑의 교회에게 수여된 디 제임스 케네디 최고상 수상식을 이어 진행하고자 합니다. Passion and a zeal to take the gospel to the ends of the earth. This year, the board of directors of Evangelism Explosion selected Sarang Church in South Korea to receive the D. James Kennedy Ministry of Excellence Award. D. James Kennedy 최고상 수상자 대한민국 사랑의 교회. 국제전도폭발 사역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귀교회가 이룬 탁월한 성취가 전 세계 전도폭발 사역 교회의 모범이 되었음을 국제 전도폭발 이사회가 인정하여 이 상을 드립니다. 이 상은 한국 교회와 또 사랑의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상. 네, 이제 특셀라 펴놓고 오늘 세 번째 예령으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 역사, 회복, 부흥, 재헌신 이런 단어들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의 소원과 헌신을 통하여 한국교회와 우리 개인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회복과 부흥과 재헌신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